네, 안녕하십니까. 정왕동에서 패스로 7년차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 서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저의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의 아기가 이 자리에서 재롱잔치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기도 했었는데 우리 아기 참 떨렸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2013년 변호사가 되자마자 시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대학원은 전라도 광주에서 다녔는데 그 다니게 되면서도 경기도에 시흥이 있다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흥에 오게 되었을까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당장 고용변호사로서 선배 변호사님 밑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서 당장 공고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 찾게 됐고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시흥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어서 덥석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에 오게 된 지 채 1년이 되지도 않아서 사무실의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개업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개업을 앞두게 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봐라,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만나봐라 등의 여러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건에 충실하자, 작은 사건에도 충실해서 사건으로 인정받는 젊은 변호사가 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러 사람의 중대사에 관여를 하게 될 것인데 제가 이 중대사를 단지 수익적인 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인연으로서 볼 것이냐라고 마음먹는 것에 따라서 좀 더 멋있는 변호사가 될 것인지 그저 그런 변호사가 될 것인지 결정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영업을 하면서 어색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그런 사람보다는 작은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젊은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사무실이 위치한 정왕동에서 법률 상담을 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자 했고 기회가 되면 지원도 하고 응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우리 동네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업 초창기부터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마을 변호사라는 전국적인 제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농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받고 활동을 하면서 높은 활동 실적을 인정받아서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었고 여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왕동 우리 동네 변호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근 시민 여러분들의 법률 문제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담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서 시민분이나 변호사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노력도 해주시고 절차를 시민과 변호사가 편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셔서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 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 하면 어떤 상담을 많이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나요? 농사, 수확물을 훔쳐가진 않나요? 등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에도 개가 있고 도시에서도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도시 텃밭에서도 수확물을 가져가는 일도 종종 있고요. 마을에서만, 농촌에서만 벌어진 특유의 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흥 정왕동에서는 아파트가 많아서인지 층간소음 분쟁이나 누수 문제, 임대차 분쟁 등으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것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담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을 계속 다루는 변호사로서 경험을 축적해갖고 아직도 멀었겠지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더 규모가 크고 액수가 큰 사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더 처벌이 중한 범죄사건을 다룰 수 있는 형사변호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전문적으로 되어간다고 느낄수록 여러 명의 피해자분들 앞에서 당돌하게 우리 어려운 피고인을 좀 도와줍시다 라고 말하기도 했던 아니면 사찰에서 시주함을 털어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서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자비를 구했던 이런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지 않나 하는 회의감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고민이 상당 기간 좀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찾기 위했던 어떤 계속 고민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대형 마약 사건에 구속된 피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피의자를 변호하고 해당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죄를 변론하기 위해 증인을 불러 심문하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보더라도 의뢰인이 무죄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중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보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석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거주지가 일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 사무실로 주거지를 기재하고 신청을 두었는데 아무래도 재판하면서도 계속 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재판을 하던 중 아무래도 주거가 없어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던 저는 우발적으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겠습니다 라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사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되었고 현재 저는 외국인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흥시 어딘가에서 휴대전화로 구글 번역기를 틀고 되지도 않는 중국어로 말을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저입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동거를 한다는 저의 사례에 많은 분들이 칭찬과 응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지만 변호사로서 보람된 느낌을 받을 때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람들은 국선 변호인을 하면서 만났던 혹은 초심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되도록 많은 시간을 초기 변호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데에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일도 진중하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함 또한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뢰인을 대할 때 초심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메인에 있기도 한 정현종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같이 이 시를 음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